KBB 한국 불교 방송 읽어주는 불교 설화 이야기. 안녕하세요. KBB 한국 불교 방송 읽어주는 불교 설화 이야기 신현정입니다. 불교설화 대백과 편저 한정석, 발행처 불교정신문화원, 출판사 이하문화출판사. 불교설화 대사전은 각종 대장경과 여러 책자들 가운데 불교 관련 설화들만 간추려 정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모든 존재의 인연 과보와 세상 여경을 볼 수 있으며 착하고 아름답고 진실한 인격을 완성하고 이 세계를 극락종토화할 수 있는지 그 단서를 깨달을 수 있는 지침서입니다. 이 책은 상하 양권 1715페이지로 내용은 크게 비유, 본생, 인연, 인과, 영험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린아이들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쉬운 문장과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야기가 전하는 깨달음과 울림의 깊이는 여타 처세서와 교육서 못지않습니다. 어려운 불교를 친근하고 친숙하게 만나는 불교 설화 이야기를 바탕으로 작은 깨달음을 얻어 바른 삶을 실천하고 이로운 삶을 사는 불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KBB 한국불교방송 읽어주는 불교 설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불교 설화는 불교 설화 대사전 학원 우집편 다섯 번째 도의선사가 만난 보살 이야기입니다. 박나라 도의선사는 강동사람으로서 구제 용궁사에서 수도하였다. 전신이 미려하고 골격이 청소하여 풍채는 사람을 놀라게 할 만하였다. 개원 24년에 향주에 있는 보수와 작반하여 오대산에 가서 청량사에 머물렀다. 두 사람이 성지를 찾아 동북으로 향하여 가는 도중 도의선사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말세를 당하여 성현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 오대산에는 보살의 자취가 남아있어서 간 곳마다 신비한 경계가 가끔 보이고 징금상호와 백호광명이 뜻밖의 나타난다 하거니와 번뇌망상으로 업장이 두터워 성인의 면목을 배울 수 없으니 가탄할 일이다. 이렇게 탄식하면서 허공을 바라보고 머리를 숙이고 고달픈 줄도 모르고 일심정념으로 여러 달을 다니면서 견고한 믿음이 조금도 회의하지 않았다. 두 사람이 남대의 서북령에 다다랐을 적에 한 노승이 흰 코끼리를 타고 오는데 동안 백발의 풍채가 엄연하였다. 두 사람의 길을 피하면서 머리를 조아리니 바람처럼 지나가고 머리를 들어 바라보았으나 간 곳을 알 수가 없고 따라가려 하였으나 찬바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청량사로 돌아왔다. 이튿날 다시 서북령에 올라갔더니 코끼리 탔던 노인이 육간장을 짚고 오다가 도의에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대는 빨리 가면 낯지 참례할 수 있으리라.
스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대원에 있는 위시댁에 공양받으러 가는 길이다. 그대는 멀리 가지 말고 있다가 돌아오는 길에 만나자. 도희가 절을 하고 일어나니 그동안 노스는 이미 멀리 가고 말았다. 도희는 보수와 함께 정제소에 가서 낮 공양에 참여하게 되었다. 도희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 말을 누설하지 말라 하였다. 얼마 후에 두 사람은 승당에서 나와 숲속을 거니는데 보수는 앞서가고 도희는 노인의 말을 생각하며 천천히 걸으면서 기다렸다. 문득 누런 장산에 밑두리를 신은 동자가 숲속에서 나와 도희를 보고 합장하고 말했다. 내 이름은 박일입니다. 스님의 분부가 구주의 이사리 도희 선사를 청하여 차를 대접하라 하시나이다. 도희는 보수를 불렀으나 어디 갔는지 볼 수가 없었다. 혼자서 동자를 따라 백동 쪽으로 백여 걸음을 가니 금교가 보였다. 자리에 올라서서 바라보니 큰 절이 있는데 산문과 정각과 승당 과담이 모두 황금빛이요. 복판에 3층 누각이 있는데 금당청이 찬란하여 정신이 황홀하고 땅은 모두 푸른 유리로 깔렸으며 어안이 벙벙하여 어찌할 줄 몰랐다. 가까스로 정신을 가다듬고 지성으로 나무 문수사리 보살 하며 몇 마디 외웠더니 정신이 진정되었다. 동자를 따라 동쪽에 제1원에 들어가니 코끼리 탔던 노승이 승상에 앉았다가 말한다. 대사 어서 오시오. 도희는 위를 갖추어 예배하고 끌어앉아 일어나지 아니하였다. 노승이 동자로 하여금 붙들어 일으켜 자리를 깔고 앉게 하였다. 도희는 그제야 비로소 문안을 여쭈었다. 하상께서 공양을 받으시는 길에 불편은 없으셨나이까? 단월에 정성이 지극하도이까? 먼 길을 어떻게 빨리 오셨나이까? 대사, 길에는 불편이 없었고 단월은 지성으로 대접하였고 길은 본래가 먼 것이 아니니 돌아오는 것에 어찌 빠르고 더딤이 있겠소. 화상은 무슨 법으로 사람을 교화하시나이까? 봄나무는 아미타불, 가을꽃은 간센보살. 여기가 사바세계이오니까 극락정토이오니까. 노승은 총재로 성상을 한번 치고 말하였다. 대사, 아는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대가 알지 못한다는 것은 사바인가 정토인가? 제가 그동안 산에 다닐 적에는 언덕이어 초목뿐이더니 지금 이곳은 금과 옥의 찬란한 누각과 전당이었기에 정토인지 사바인지 알 수가 없사오며 범부와 성인을 분별할 수 없나이다. 용과 뱀이 한 대 섞이고 법부와 성인이 함께 산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는가? 그대의 분별하는 소견만 없어진다면 성인과 범부가 어디 있겠는가? 말을 마치자 동자는 약차를 따라 권했다. 도희가 차를 마시니
이상한 향기와 아름다운 맛은 세간에 있을 수 없는 것이요. 먹고 나니 육근이 맑아 경쾌하게 비길 데 없었다. 노인은 동자로 하여금 도의를 인도하여 여러 곳을 구경시켰다. 동자를 따라 열두 곳의 큰 건물과 식당을 두루 다니며 보니 많은 스님들이 경론을 토론하고 혹은 잠자코 자선하는 위가 놀라운데 몇 백 몇 전인지 수요를 알 수가 없었다. 도인은 동행하던 보수가 앞서가서 이 거룩한 해상을 참배하지 못한 것을 가엽게 생각하고 문에 나가서 부르려고 하였으나 돌아보니 절은 없어지고 씁쓸한 숲을 뿐이 아닌가. 그지없이 탄식하면서 보수를 만나 돌아갔고 그 뒤에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에 금각사를 지었다. 여러분, KBB 한국불교방송 읽어주는 불교설화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